평안하셨습니까? 아무튼 참으로 기쁜 한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유재환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광주에서 우리 또 이영국 형제님, 또 우리 박영정 지도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은혜 풍성히 누리는 좋은 한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겨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교회 가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들은 참 재미가 있고 그랬어요. 네. 그 이야기 들으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우리 있는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61장에는요, 이 삭개오 이야기로 한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삭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소망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한 장을 특별히 할애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이 1절에서부터 대부분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를 만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도상에 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신 그 목적을 좀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 이 사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걸 보면 지금 오늘날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아주 반역의 도성이요, 경건 도성으로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 아주 길이 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닌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서 옛날에는 무너지기 직전에 누가 구원을 받았죠? 또 라하, 라합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누가 구원 받는 겁니까? 이 사교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교는요,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어느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날이 어느 날로 정해져 있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여리고 도성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리고 도성은요, 굉장히 살기 좋은 오아시스가 있었고 또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 이곳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이곳에는 세무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인데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요즘 말하면 세무소 소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이도 뭐 20대가 아닌 것 같고 최선도는 40, 50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세무소 소장 사개오가 이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는 그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오는 이 부자 도시의 세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네, 아주 부자고 정말 이 그 도시 안에서는 이름 있는 아주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는 여러분, 세리 직업이 어떻습니까? 직업상. 사람들이. 세리들의 인상이 어때요? 부들부들합니까? 그들 싱글싱글 웃는 사람 아니죠? 아주 딱딱하고, 냉정하고, 찬바람이 나고,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세리장쯤 되었으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굳었을까요? 그 아주 그 세리의 특유한 것 같은 성격 아마 몸에 딱 배어가지고 아주 근엄하고 냉정하면서 그러면서 부자니까 어깨에 힘도 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죠. 왜?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세금으로 바치는 사람이니까 아주 싫어했죠. 그런 존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세리장 정도니까 돈과 그런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아주 억누르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정은 그랬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연예신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그 좀 기록한 게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표정과 직업에는 맞지 않게
사케도가 상당히 부드럽고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기의 직업이 좋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누가 외치는 겁니까? 침례관이 외치는 기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서 멀지 않는 요단 강에 가서 침례요한의 기별을 들을 때, 세리장 체면에 가지는 못하지만 많은 세리들이 가서 들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세리장이 했습니다. 세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까? 침례요한이 뭐라 그러세요? 정한세 외에는, 세리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한세 외에는 더 이상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세리들이 자기 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세리인 줄 알아보고, 우리를 보고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케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주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침례와 이 안에 그 기별을 그 부하 직원들을 통해 듣게 된 이 사케오는요, 그때부터 정한 세례를 거두지 않는 그런 정직한 세례를 매기는 그런 세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누가 알아줄까요? 이미 과거에 많은 그 세금들을 그렇게 포탈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마 내 세금에서 많이 네가 찾고 갈 거다.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코요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아주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서, 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침례관이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은, 이제 그 다음은 누구의 소문을 들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아, 이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보니까 시대서만 그것을 잘 표현하는데 조금만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시대서만 553페이지 보면, 정한세외 늑증치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은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누가요? 사케오가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감동을 받았다. 사케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에 불타올랐다. 왜? 회개적 생애의 계획은 그에게도 간, 아,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버리고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개혁할 수, 생활을 개혁할 수 없을까 했지만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가 없고 평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사케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아, 이 괘씸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 이미 사케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침례요한의 말을 듣고 정직한 징수원이 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 정도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개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회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유월절 자기의 죽음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몰려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대단한 집회가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다들 누굴까? 예수. 과연 이 예수가 올라올 것인가? 그런데도 이 랍비와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어때요? 삭개오가 아마 저보다 아마 키가 적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 모였는데 뭐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와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막 바로 앞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머리가 번덕 지나가는 것이 이거 뭐 어디 두리번들이면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어요. 예. 예. 무화과나무를 어떤 경우에는 뽕나무라고도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뽕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그 나무 밑으로 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쯤 된 사람이요? 뭐 한 20대 좌우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 50대고 아주 삭개오 세무서 소장 되면 옷도 좀 잘 입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뒤뚱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키키키고 웃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걸 개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실제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아무도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삭개오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디로 지나가십니까? 바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혹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삭개오에는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았는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혹하겠다. 이 삭개오 궁금하지 않습니까? 손님 모시는 것 뭐 걱정될 거 없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복된 복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네. 만나는 방법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좀 창피스럽긴 하지만은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죠. 예.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겠노라. 여러분 어디에서 좀 뭐 비슷한 음성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런 말씀 성경에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음성 좀 들어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겠노라. 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치거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었다. 이거 삭개오에게 한 말로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에서 잡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삭개오에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니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함께 앉으라.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 얻을 특권이 뭐냐면은, 축복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특권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은 멀리서 들리고 소문은 들리는데 볼 수가 없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볼 수는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의 침례 요한의 기별도 들었고 예수의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개혁도 일어나고 회개도 어느 정도 했는데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뜨뜻미직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누구들 같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실된 생애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삭개오입니다. 그들은 왜 변화가 일어나는가? 삭개오는 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 위에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오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되겠다. 네 마음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직 먹고 마시기도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상에서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어떠래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누구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들었지만 누구도 들었을까요? 군중들이 다 공중 앞에서 정말 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하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이것이 속닥속닥 예수님과는 약속한 게 아니고 모든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삭개오의 얼굴에서 진실을 보고 저게 허풍 이야기가 허풍 떠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왜 그것이 허풍 떠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군중들은 삭개오가 정직한 세금을 거두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고 세금 거두는 그 모든 방법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야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전에 있었던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생애와 그 말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제서 삭개오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공동들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의 변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에 성경도 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비록 그의 생애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생애를 살았지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진리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변화됐어요. 누구를 만나게 된대? 예수님.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형편없는 그런 죄인들도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삭개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천사의 기도를 믿고 있는 많은 재림성도들이요, 영적 삭개오들의 수준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약하지 않아요. 잘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재림 성도들은요 정말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말라고 여기 올까요? 그렇죠? 잘 믿어보려고.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이 부당 수입을 얻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수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살짝 속여서 부당 수입을 예. 그러나 그 마음에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된 생활도 살아요? 그럼 재림교인들이 저 개신교인들보다는 생활이 나아요. 그런데 뭐는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기억은 보이잖아. 완전한 기억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삭개오처럼 뭐 말만 정직한다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믿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난다고 합니다. 세천사의 기도를 믿고 잘 살아보겠지만 잘 안되고 마음에 참 고통스럽게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의 기별이 어느 기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기별과 엘리사의 기별.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엘리사는 18장 천사의 침례하는 셋째 천사의 엘리야를 표상했고 예수님은요 엘리사를 상징하는 실체 인물인데 예수님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이 왔어요.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고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정직한 사태오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근데 뭐를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도를 깨닫기만 된다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완전한 계획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케오가 완전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별은 18장의 기별입니다. 18장의 기별의 요지는 말씀이에요. 18장 천사의 기별을 외쳤던 와그너 존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그 말씀만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장 천사의 말씀 믿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 18장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곧 누구를 만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표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천사의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요. 완전한 변화. 여러분, 사케오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한 변화를 어떻게 해요? 경험해요. 14만 4천인의 품성의 특성이 뭡니까? 그의 생애는 뭐와? 흠과 점이 없더라. 그 입에 뭐가 없습니다. 거짓. 완전한 품성, 완전한 경험이라. 그것은 바로 18장 천사의 복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고친 것이 생활에 완전한 변화를 합니다. 만약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것도 아니요. 사케오는 아직도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요. 시대소망 555페이지에서 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토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과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 시킬 것이다. 하늘의 원칙이 뭡니까? 아까 우리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도 나타났죠. 내가 베푼 자비를 베푼 그 자비에 너희들이 왜 항의하느냐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것이 생애에 뭐가 되어야 한다? 원칙이 돼요. 우리 생활의 원칙이 돼요.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개혁은 정체를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를 만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18장 천사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꽁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다는 소문까지도 들었는데 만나려니까 만날 수가 있었나요? 나갔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키가 작았어. 키가 컸더라면 어떨까요? 꽁나무에 안 올라가도 돼요. 키가 작았어야 돼요. 그럼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란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란 표준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는 올라가지 않는 이상 누구를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뭐 까짓 그 표정을 왜 높이느냐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없을까요? 예수 못 만나. 소문은 들을 수 있어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표정 높여야 돼. 왜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냐? 표정이 너무 낮아요. 누구만 보여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도 뵐 수 없네. 지도 뵐 수 없네. 전부 지도 뵐 수 없어요. 왜? 뭐만 보이니까요. 사람 뒤통수밖에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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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손가락질을 해봐야 똑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사경으로 올라갈 곳이 뭐밖에 없었어요? 뽕나무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뽕나무로 올라가야 된다. 표준을 높여야 돼요.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누가 찾았으면 읽으세요.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찾고 찾으면.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뽕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뽕나무가 보여요. 뽕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표준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누가 찾아올까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이 모두 해야 할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영광의 왕국의 신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 얼마만큼 개혁이 되어야 될까요? 토색한 물건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는, 네 배로 갚아주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뭐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 뭐 지금부터 뭐 정직하게 살면 되지만 적당하게 지나가는 개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내가 적당하게 어느 정도 회개했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배를 갚아주는? 네 배를 갚아주는. 그리고 내 재산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재산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뭐 저 아프리카에 가서 돈을 퍼주라는 그런 이야기야. 뭐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재산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돈 하나 들려고 다니는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국가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의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들. 진리를 갈급하여 진리를 갈급하는 자들, 갈급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재산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들어가야 된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얼마만큼 개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표준을 모르면 개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시대 소망 556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부기장과 장고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업에 보면은 본장부가 있고 부기장이 있고 또 세금 계산할 때 하기 위하여 또 장부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하죠. 장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이야기는 뭡니까? 정직한 장부 기록.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의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또렷이 나타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내 대해서 사치하였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다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백하고 힘이 미치는 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이런 장사들은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벤처 사업 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좋지 않는 것은 이 다단계 사업들, 굉장히 사기성이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요. 법으로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안 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될 것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만드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만들려고 하시고 흠과 정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도 사단이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느 날 와서 야곱의 환난 때 아, 저 사람 뭐 사업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그를 회개했고 토세가 먹어낸 사배나 갚았다.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하네. 사단이 유금원이다. 그렇게 사단의 참소가 하지 않을 정도로 정결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누구를 만나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옥점을 찍는 아니 대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하였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여러분, 재산을요
쓸데없이 낭비해버린 것까지 회개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은 것이 할 수가 없죠. 야곱의 환난을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다 죄를 간과해버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 분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가능하면 네가 고생을 덜 하려고 하거든 회개해라. 고생한 것이 있으면 내면을 갚아라. 그럼 내가 뭘 먹고 살까요? 나를 믿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기약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절반을 내놓습니까? 나를 보고 그렇게 하라. 부자 법관은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먹은 재산인데 물러갔잖아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 영광의 왕국의 신민에서 놀라운 특권을 얻는 13만 4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분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큼은? 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13만 4천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증거로 나타내야 할 그 사람들만은 이런 높은 표준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 사도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혹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증언복음 2권 392페이지 가운데 보면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과 변화임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목적의 변화. 그러면 뭐가 변화될까요? 행동의 변화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리브엔드 헤럴드 1900 6월 11일자 말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나 옷을 찢을 위험이 있는데, 옷은 자주 찢어요, 회개할 때. 그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는데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하는 회개를. 그런 자들은 회개의 쇼를 하는 것이다. 쇼는 뭡니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이것은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회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회개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원고 50일 1901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은 개개인이 부여한 하늘의 상품들을 사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살 수 있다고요? 여기 말씀을 비하면 어떤 회개? 깊은 회개할 것이 없는 깊은 회개를 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과 옷과 안약은 사야 될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야 돼.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네, 물론 믿음으로 사는데 경험적으로는 재와 바꾸는 것입니다. 재와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는 공짜로 얻지 못합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뭔가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될까요?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를 가져오는 것. 이게 매매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깊은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미혹되어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어떤 회개가 없으면? 깊은 회개가 없으면 미혹당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려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믿음은 누구를 만날 때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전심으로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참 창피스러운데 전심이 아니면 올라가지 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다니엘 품성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여기 이런 말 했어요. 다니엘은 이거는 교회 건만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헌신한 종이다. 그의 긴 생애는 주님을 위한 고상한 봉사의 행위로 충만해 있었다. 그의 결백함과 품성과 요동하지 아니하는 충성심은 오직 그의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의 깊은 회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회개? 그 결과로 그렇게 고결한 품성을 가질 수가 이거는요, 교회 정원 5번인데, 636페이지인데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회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이 문제에 관하여 주어진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의 고백은 공적이나 사적이나 막론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 강요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죄 짓다고 너 쫓아 뒤에 따라가면 회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발적이에요. 부주의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아, 예, 내가 회개했습니다. 경박하게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죄의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회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뭐를 깨닫지 못한다? 죄의 가증함을 깨닫지도 못한 자에게 회개하면 뭐랍니까? 위선자밖에 안 돼요. 회개 쇼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눈물과 슬픔이 섞인 고백, 심령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읍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땅굴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요?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다.
빛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더 높이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 내놔라 그랬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은혜에 의하여 그의 생애는 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사개오의 경험이 힘들었을까요? 억지로 하는 자에게는 힘이 들지만 사개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고 기쁘고 즐겁기까지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믿음은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것도 주님께 다 알고 나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생애에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교만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겸손해져 버려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계곡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곡은 어떻게 돼요? 깊어지죠. 그렇게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표준을 높이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높고자 하면 어떤 자가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새 나라의 율법이죠. 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공이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찾고 찾으시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게 돼요. 전심으로 찾고 찾고 정말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납니다. 그 기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생애에서 또 제 생애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